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o The Moon 이라는 힐링 감동 게임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To The Moon 해달라는 댓글 굉장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오늘 해보려고 녹화를 켰고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같이 가자. 노래 좋다. 좋다 하자마자 꺼버리네. 어? 사고가 났습니다. 로잘린 박사,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다람쥐도 못 피했고 나뭇가지 들이박았지. 걱정 마, 어차피 회사 차잖아. Are you kidding me? 사장님이 우릴 kill me. 흠,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 강아지 좋아하잖아. 아니, 고양이 좋아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지금 지갑 박아놓고. 괜찮을 거야. 그거 잘 됐네. 심할 썼을 준비나 하자. 차에서 장비 꺼내고 이만 가자고. 장비를 입수했다. 아, 마우스라는 거구나. 이 망할 것 이만 가자고. 위로 올라가래. 잠깐 자동차.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 닫은 거야? 여기 아까 그 애들이 피아노 치던 곳인데. 엄마, 그 사람들 왔어요. 제 1장.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닐 와치 박사님과 에바 로잘린 박사님 맞으시죠?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희라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환자분의 따님이신가요? 아니요, 전 간병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사라와 토마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조니가 저희 보고 여기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 조니 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조니라고? 자주 전화 보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 꼬만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위층에서 주치의분이랑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아니, 내가 무슨 의사 이런 건가? 치료해주러 온 사람들인 것 같아.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 네 앞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이거도 챙기고. 좋아, 얼른 올라가자고. 됐다! 갔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멜로디를 연주하기다! 오, 잘 치네. 이거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면 그 똥 쌀 때 나오는 부분 같네.
저 애들이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어이, 낭비할 시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장비를 들고 있는 거 나라고. 빨리 좀 가.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자.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끈질기게 살아있으려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둘러 주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었네. 설치하실 건가요? 기계를 설치한다. 예, 금방 될 겁니다. 뭐 심폐소생기구 이런 건가? 정말 일반 가정전력으로 충분한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니까요. 이거 설치를 했네요. 이런 체길! 표준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들 하고 계세요!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하루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하군요. 박사님들께서 조니의 소원 이뤄주시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번 성공했죠. 저희는 잘났으니까요.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달이요. 달? 달이요. 조니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연관 분명히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요? 할 수 있으세요? 어떨런지요? 예라는 뜻입니다.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무슨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기계인가? 조니는 괴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거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조니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네, 아마 이 집 주변을 돌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른 것도 존이었으니까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겠군요.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에바 로잘린. 사라와 토미가 안내해줄 거래요. 얘네가 아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 왜 그래요? 주변을 안내해주겠니? 사라랑 토마, 맞지? 어머니께서 너희한테 집 주변 안내를 받으라 하셨어. 그래,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저요 지하에 재밌는 곳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재밌다는 무슨 뜻이야? 보면 알아요. 거긴 괴상해요. 열쇠가 필요해요. 서재가 어디야? 서재가 여긴가? 여기가 서재예요. 왼쪽 위쪽 책장에 제일 두꺼운 책이 있대. 이거겠죠? 읽는다. 열쇠를 입수했다. 이제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열쇠 얻었으니까.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불을 켜세요. 애들은 손이 없나? 아, 여기 들어가라고? 문은 잠겨있다. 방 열쇠로 문을 열었다. 승리.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어, 뭐야? What was that? Rabbit? 고장난 뮤직박스. 종이를 접어 만든 토끼. 오리너구리 봉제인형. 니리가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챙긴다.
어때요? 너희들 이 토끼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니? 저도요. 할아버지는 이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진짜로. 어딘데? 버려진 등대 안에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한테 열 수 있어요. 알다시피 그래 가보면 이 토끼들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겠지. 등대를 보러 가자. 밖으로 나가야 되나 보다. 자, 일로 들어왔죠. 등대가 어디 있을까? 등대 왠지 이쪽 뒤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여기다 등대. 저기 있어요. 여길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빙 돌아가야 돼요. 그래요, 낙하산을 안 가져왔으니까요. 아, 이게 지금 절벽이구나. 어, 도착했다. 기다려봐. 저건 뭐야? 리버 이 와일즈를 기리며. 묘지? 리버 와일즈? 이 사람이 존 씨의 부인이? 얼른요, 저기가 등대예요. 여기다 가둬놓는 거 아니지? 아, 여기도 토끼가 있네. 토끼 뛰셨나? 색종이로 접은 토끼. 어라?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저건 없었잖아. 어, 맞아. 조니가 쓰러지기 전에 한번 왔다 갔나 봐. 색종이로 만들어진 건 이거 하나뿐. 그렇지? 그나저나 이거 접으려면 꽤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독특한 취미생활인가? 어? 너 전화기야. 내일이네. 준비 다 됐어? 알았어, 바로 갈게. 벨소리 왜 이리 무서운 거 써요? 돌아가자. 의자에 헬멧 있어, 빨리빨리 시작한다. 아, 헬멧을 써서 무슨 빙의를 하는 건가? 준비고 나발이고 달린다! 어? 아, 기계로 동기화하는 거야, 서로 머리를. 가자! 어, 왔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조니 말고는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설정해. 됐어. 이기소. 마우스 화면 위쪽을 올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기억이 언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조니고 의뢰인이면서 늙었을 때, 좀 늙었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기 아기. 등대를 가야 되나? 내가 그 사람이잖아. 조니? 아니, 안 졸았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전 에바 로잘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 폰 메터호른 박사입니다. 닐 와츠 박사입니다. 뭐야, 지크문드 인생 형성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거참 우연이군요. 마침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를 좀 내오게나.
릴리? 정확히는 이미 의뢰하셨습니다. 아, 얘 기억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는 현실로 하는 거야. 미래에서 의뢰를 수행하러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조심하십시오. 혹시 절벽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이 기억을 다시 재생해야 되거든요. 이봐 닐, 좀 정중하게 대하라고. 어이,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알아. 하지만 이 이후의 기억으로 갈 수 없어. 이 기억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시간 낭비가 그렇게 좋아? 박사님들은 그럼... 아, 이 사람은 지금 과거에 있는 사람이구나.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닙니까? 왜 달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존 씨가 달에 가려면 왜인지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성을 원하셨나요? 아니면 돈? 아니면 비트코인?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저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존 씨, 이대로는 존 씨를 달로 가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을 수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존 씨의 기억을 조금씩 되짚어가며 기억을 고쳐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 씨의 미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점을 세우고 나면 지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릴 적 존 씨에게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여행에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어? 토끼다! 그거면 될 겁니다. 아, 그거 색종이 토끼인데? 달을 입수했다. 저는 기념물을 등록해야겠지? 기념물을 이용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제 사생활 보호는 됩니까? 저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힘든 편이죠. 과거로 가자잇! 좀 전으로 왔어. 가시성 모드와 개입성 모드를 꺼. 보이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거람거람. 이런, 도대체가 이 토끼? 무지하게 겁나는구만. 조니가 사이코패스였는지 먼저 확인해봤어야 했는데. 내 목소리가 들렸나? 그럴 리가 없어. 그냥 기억의 일부일 거야. 뭐야? 그럼 난 여기 버티고 있을게. 어찌되었건 그만 짓거리고 기점이 될 기념물이나 찾으라고. 발견한 거야? 기억의 파편이 더 필요합니다. 어, 하나 얻었다. 시계를 입수했다. 오, 아, 이런 거 클릭해서 하는 거야.
아, 이걸로 깨부시는 거야? 뭐지? 뭐야? 주라기 시대 물건인가?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얻었다. 얻었다. 아, 뭐야? 아까 클릭했었는데. 자, 다 모았으니까요. 깨보자. 파동권. 아, 또 기념물 얻었다. 예, 과거로 갑니다. 우산을 들고 있다. 더 과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달에 가고 싶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땐 비를 맞는 것보단 비가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I don't care. 그런데 기억을 많이 건너뛰지는 못한 것 같은데. 많이 건너뛸 수 있는 기념품을 찾아야 돼. 아니면 평생 걸려도 안 끝날지도 몰라. 쳇! 경치나 좀 구경하자고. 오! 두 개를 한 번에. 솔직히 말해서 이 동물한테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 묘비였잖아 이거. 아, 와일즈를 기리며. 오케이. 완성됐어 리버. 어? 이젠 나도 당신처럼 매일 그녀를 볼 수 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누구지? 뮤비에 있는 사람이? 난 평생 그 이유를 모를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의 바람은 절대 어기지 않을게. 바람? 아, 바람 핀, 아, 바람 핀 게 아니구나. 아, 바람 폈다는 줄 알았네. 아, 그니까 당신의 바람. 그니까 want, wish. 예, 그걸 어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아니야도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꼭. 그렇지만 나도 세상을 뜨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봐 주지? 내가 지켜봐 줄게. 부인인가? 어? 가시가 풀었네. 누구시죠? 에바라고 해요. 지나가던 길인데요. 부인 되시는 분이었나요? 아, 묘비에 써있던 사람은 이제 존의 아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독특한 이름이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네? 리버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일단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내의 소원이 뭐 달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거였나 본데? 아냐를 입수했다. 꽤나 올라 걸렸네. 네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멋있어? 경치 감상. 당연한 거 아니야? 찾은 거라도 있어? 꽤 있어. 엄청나게.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등대잖아. 뭐가 있겠어? 아무튼간에 다음 기억에서 기다릴게. 기념물을 직접 입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라고. 두 개를 찾아야 돼?
어, 망가진 등. 어? 뭐야? 오케이, 얻었다. 어? 젊어졌어. 조니. 충분해. 아, 안에 살아있을 땐가 봐. 수술비를 대고 다른 일에 쓰기에 충분히 남아. 걱정하지 마. 선의의 거짓말. 리버죠? 그렇게 부르는 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니. 그만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 우리 가게 물어봤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 내가 싫다는 일을 왜 시키려고 해? 당신 수술비가 필요한 거잖아. 아냐가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녀는 안 하는. 내가 뭐에 행복한 줄 알아, 조니? 뭐? 알아? 적어도 난 알아. 난 그저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리버. 내 수술 동의서가 오면 난 서명 안 할 거야.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지만 내 바람을 들어주고 싶다면 난 그 돈이 우리 집을 완성하는데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이 거기 사는 매일매일 당신이 거기서 그녀를 바라봐주면 좋겠어. 만나줘. 말을 걸어줘. 안아줘. 그녀가 또 혼자 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녀가 누가? 딸인가? 그럼 당신은? 행복해지겠지. 난 행복해질 거야. 조니? 뭐 얘 진짜 조는 거 같은데? 어? 이걸 만들었어. 인형이야? 이게 뭔지 말해줘. 뭐? 뭔지 말해줘. 토끼야. 당신이 만든 다른 토끼들처럼. 또?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 또? 배는 노랗지만 다른 부분은 파랗네. 응. 또? 뭐야 이거. 저기 리버. 화났다. 어? 나 곡을 썼어. 당신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줄래? 응.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여기까지 들고 올라올 필요는 없는데. 문은 열어두기만 해도 잘 들리는걸? 에이, 그래도 쳐주려고 들고 왔잖아, 리버야.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제목은 To River. 상투적이네? 아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게 가제야. 이 아냐라는 건 누구야? 그렇게나 중요한 사람이면 지금까지의 기억 속에서 나타났을 법하지 않나?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별거 아니야. 아, 이건 그 꼬마들이 연주하던 거랑 같은 거네. 맞지? 가르쳤나 본데?
뭐랄까, 난 여기 있긴 너무 남자다워. 나 먼저 갈게. 난 기억의 파편을 다 모았어. 나 따라서 바로 갈래? 아니면 직접 둘러볼래?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그냥 가, 빨리. 야, 이것 좀 봐. 망치인데? 밧줄, 망치. 이 절벽을 보고선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나 본데? 어, 여깄다. 닉이 전화하더니 나보고 와버렸어. 여기 올리브 피클 좋아하는 거 많지? 많지? 맞지? 어, 맞지? 리버 이야기는 들었어. 괜찮을까? 병이 말기에 발견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치료할 수 있대. 그 침대에 있을 때보다 더 과거죠? 발견했을 땐가 봅니다. 수술비가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을 지울 수가 없게 돼. 이사벨, 돈 좀 있니? 리버 수술비를 만드는 것만으로 힘들어. 돈 좀 있니? 그녀가 치료된다는 것만으로 난 안심이지만 리버에게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도 모르겠지? 가슴이 찢어질 거야. 돕고 싶지만 경제 불황 뒤로는 테드랑 나도 굉장히 힘들어서 말이야. 없다네요. 이제 어떡할 거야? 난 할 수 있다고 할 거야. 돈이 충분하다고 말할 거야. 리버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런 거짓말은 안 돼. 넌 몰라, 이사벨. 돈이 부족한 걸 알게 되면 리버가 뭘 우선할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 리버가 자기 수술을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리버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니까. 어, 집을 굉장히 좋아했나 본데? 집에 무슨 그런 사연이 있나 봐. 난 네가 그렇게 날 부르는 걸 싫어, 이사. 이 일이 모두 리버에게만 중요한 일이야? 난 어떻게 되는데? 응?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난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적이면 안 돼? 난 혼자 되기 싫어, 이사벨. 그녀가 죽게 두진 않을 거야. 독선적이네. 상관없어. 어디가? 저 절벽에서 그녀에게 줄 만한 선물을 찾아볼 거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그런 일을 한다고 네 잘못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진 않아? 뭐야, 잘못을 했어? 닉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오르골이야? 다 잘 될 거야, 아래. 그렇지 않아. 아직 서사가 한참 남았나 보다. 조니가 잘못한 게 있나 본데? 어, 저 오르골을 가져가면 되겠죠? 아, 이거야? 기념물? 아, 뭐 꽃을 찾으러 간다 그랬는데? 됐어?
이렇게 흐려. 근데 이사벨은 술집으로 왔다. 더 어려지고 있어. 그럼 진짜로 그걸 하려는 거야? 니콜라스? 존이죠. 물론 몇 달 안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 아, 집 짓기 전인가 봐. 이때도 돈이 문제였고요. 이사벨이랑 아까 그 닉이야? 아, 니콜라스 줄여서 닉. 아, 결혼식도 등대 옆에서 했었지? 안 그래?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뿐이 아니야.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고. 그래, 간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축하한다, 너희 부부. 건배!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나도. 담타를 가지시는 거죠? 이 친구. 그나저나 꽤 간만이구만. 그치?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몇 개 떨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 힘들 줄이야. 리버 양은 여전히 과묵하구만.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이사벨이랑 있을 땐 그나마 말이 많아지더군. 그냥 자네가 어색한 것 같아. 꼽을 준다고? 아 그래, 그 뒤로 리버에게 그 일을 말한 거겠지? 말했지. 어떻게 받아들였어? 전반적으로는 잘 감내하고 있지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사고가 난 뒤로 이상한 종이 토끼를 계속 만들고 있어. 종이 토끼? 엄청 많이. 아하,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종이로 토끼를 접어준다고. 별일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거랑 다른 것 같아. 그녀는 종이로 토끼를 접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Always.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종이 토끼로 가득 찼어. 리버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쯤은 생길 수 있다고 이사벨이 말하지 않았어? 머리를 크게 다쳤나? 하지만 이번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대답을 해주질 않아. 어이구.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사벨한테 물어봤어? 얘기해봤는데 소득은 없었대. 뭐, 난 질문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이런 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넌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어. 너무 진지충이었던 걸로 유명했지.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네 상상일 수도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때면 꼭 뭔가 잘못돼 있었지. 그래도 뭐 한번 믿어볼게. 네가 맞을지도 몰라. 모른다고? 난 항상 맞아 존. 근데 오르골 주면서도 잘 될 거야 이랬었잖아. 잠깐만, 그럼 존도 그 토끼들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야? 토끼 이야기는 그만 잊어도 돼.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 기억은 공간이 제약돼 있어. 그런데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다고. 걱정 마. 기념물은 존에게서 받아내면 되잖아. 어떻게? 내게 맡겨. 잠깐 바텐더한테 다녀올게. 응?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헤이요! 올리브 피클 한 병 드릴까요? Of course! 현금 or card? 부가세 10% 별도? 수표! What the fuck? I'm sorry! I can't find my pencil. Holy shit! Let's go fucking Jangbu. Wait a minute. Do you have money? Hey. 다시 시작. Oh hey. 뭘 드릴까요? 히요.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야, 뭐 그거네 도르마부네. 물론입니다. 현금 or 카드 부가세 10% 별도. 우선 장부에 따라 주세요. 오늘 거하게 쓸 생각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Here. Thanks. Yeah. 오늘 팁 왕창 받으실 거예요. Thank you, sir. 너 정말 어지가는 게 아니구나, 닐. 긴장할 필요 없어. 하나 얻었네. 어라, 혹시 거기 즐기고 계신 게 올리브 피클인가요? 예, 올리브 애호 동지십니까? 올리브 팝니까? 예, 방금 막 올리브 피클을 새로 받아온 참이죠.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거기 앉으세요. 같이 비우면 되겠군요. 오, 친화력 보소. 가상 미각 기능을 꺼줘. 지금 바로. 갚아주겠어. 약간의 재미도 있네. 자, 그럼 첫 번째 건배. 우와. 우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올리브 피클에 이 형용할 수 없는 맛을 입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아니, 올리브 피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맛 안 느껴지게 해달라고 한 거였구나.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환상적이죠? 예,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구역질 난다고 하는지. 천천히 드세요. 두 병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얘기 계속 들어주고 있는 거야. 오늘날 사회가 망가진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알아? 어?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건 갖고 있어요. 왜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취한 거야 지금? 예, 그럼요. 여기요. 그렇군요. 얼음. 마침내, 아, 드디어. 올리브는 어땠어, 닐? 오, 제발 닥쳐줘. 닥쳐주래. 잠깐, 뭐라는. 안심해. 쉿. 봤지? 똑바로 하고 있다고. 헐크 스매시! 닐, 넌 정말. 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분위기를 깨먹잖아. 시도할 가치는 충분했군. 이제 거의 청년까지 왔는데? 니치 팔로마! 대도 않는 중국어 하지마. 알게 뭐야? 우리 땅으로부터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뛰어내려. 이 정도는 안 다쳐. 말이 돼? 스카이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돼. 나올 수도 없어. 응, 밀어버려. 와, 에바야. 쫄았군. 왜 이렇게 버려진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러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지 GPS가 붙어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낭만이 없어. 여긴 나에게도 꽤 소중한 장소야.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오, 몇 년 안에는 이곳에 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 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 늘 함께야. 그녀가 누구야? 응,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그녀는 다시 외롭지 않을 거야, 존.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응, 그렇게 될 거야. 그녀가 누굴까요? 잘 됐네. 농담이겠지? 미래에 무슨 일이 나는지 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재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잠깐만, 지금 저 등대를 보고 아냐라고 불렸던 거지 맞지? 그런 거 같아. 아냐가 등대야? 그럼 리버씨는 등대 때문에 수술받는 걸 포기하는 거야? 이건 좀 많이 심한데? 우리 일을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봤잖아. 아, 그랬지. 그래도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이건 우리랑은 관계없는 일이야. 리버씨는 우리 고객이 아니야. 아냐를 입수했다. 어? 뭐야? 마주쳤어. 어? 웬 토끼? 기념물 발견. 등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리버? 어, 여기 그 집인데? 아, 어, 그 집 아닌가? 어, 또 저거 하고 있네. 이 새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나봐. 지금 적고 있는 건 뭐야? 토끼. 당신 자리에 놔둔 토끼 봤어? 어. 그 토끼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자꾸 설명을 강요하네. 어, 노란색이었어. 또? 조금 뚱뚱하더라. 또? 그리고? 그냥 종이 토끼였어. 그거 말고는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상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리버,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데자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그녀의 상태를 알 것 같아. 근데 그거라 쳐도 이건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녀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뭔데? 아마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것들이나 찾아보자. 아, 이게 기념물이야? 낡은 베이비 그랜드. 이걸 어떻게 올린 거야? 이거 얻어보자. 에이프 한 박스. 이날부터 종이로 토끼를 접기 시작했나보네, 그지? 아, 됐다. 토끼를 왜 접기 시작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 나섰나? 여기 집이 있던 자리네, 그치? 아직은 없던 집이지만. 그런데 말이지, 왜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고소공포증을 입수했듯. 오호. 그때 당신이 내게 반한 게 그것 때문이야? 어.
그럼 지금은? 그건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봐, 오래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좋은 때는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라.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친 건 정말 미안해. 뭐야? 이 조잡한 가방은? 아냐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해줄래? 리버! 미쳤어? 거기서 떨어져! 방금 본 기억에서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진 않네. 연결되어 있을까? 아마도. 그녀가 왜 머리를 자른 거지? 난 장발이 좋아. 왜 그런 거야? 진도 좀 팍팍 나가봐. 같은 사람은 없어, 존. 나랑 리버가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모든 게 정상이었어. 지금은 리버는 전보다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어. 같은 방에 있을 때도 리버는 거기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의 접촉을 바라지.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리버는 늘 거기에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나도 알아. 대체 뭐야? 잠깐, 그럼 이사 당신이 이렇게 정상이야? 뭐가 둘이 같이 겪었나 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리버랑 같은 상태잖아?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증상이 있었어.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근데 그거 알아? 나 리버가 불쌍하기도 부럽기도 해.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 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리버는 모두에게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리버의 선택인지 리버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겁인지 알 순 없지만 내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는 때가 언젠간 올 거야. 결국 마지막에는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뭐지? 사회성 없는 저런 리버의 모습을 이사벨은 연기로 커버를 했다. 어라? 저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일하고는 관계없어. 가자. 사람들이 다른 얼굴을 더 잘 기억하지만 해도 세상을 훨씬 더 좋아졌다. 둘이 만났다.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뭐 읽어? 벌거벗은 임금님.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난 어릴 때 애니무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지.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제는 안 읽는 거야? 응? 차고에서 봤어. 완전히 먼지에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달까? 그런 거지. 그니까 그거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그렇겠지. 나 이 책 살까봐. 그 어렸을 때의 모습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 약간 뭐 피터팬 증후군 이런 거야? 뭐요?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죠. 제 안티 발렌타인 돼주세요. 리버, 이건 꽤 신선한걸? 리버? 뭐지? 데이비드는 뭐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잘 모르겠구나. 뭔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예요. 읽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진짜로? 어느 정도는? 우와 우와,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모르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이게 뭐야? 아, 토비아스가 매, 라첼이 불곰, 제이크가 호랑이, 마르코는 고릴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캐시가 늑대. 왜? 아니 그냥 궁금했어. 아, 코브라야? 코 코브라. 맞아요, 코브라였어요. 오케이, 다 찾았다. 아, 빨리 답답해. 왜 저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 이거 사람들 얼굴이 왜 이렇게 노이즈처럼 돼 있지? 잠깐 벌써들 가는 거야? 난 방금 왔다고. 네가 파티에 가면 늘 그렇지. 야, 자신 없으면 그런 유치한 말은 하지 마. 근데 이게 존과 걔는가 봐. 엄청 젊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 말이야. 별로? 왜 당신은 달라진 것 같아? 실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달라. 3달러. 아마도 책임감 때문이 아닐까? 책임감. 아냐라는 이름 어떤 것 같아? 어? 왜 등대가 아냐인지 나오나? 저기 그녀의 이름을 아냐라고 할까? 아, 그 소리구나. 뭔 말이야? 왜 등대를 아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자, 어울리는 이름이네.
자, 따라와.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나만 따라와. 춤추는 건가? 뽀뽀하는 건가? 아, 내 발! 아, 춤추는 건가 봐. 발 밟혔어! 미안해. 자, 다시 해보자. 어이구. 결혼식이야? 둘이 결혼을 여기서 했다고 했는데 그땐가 보네. 젊을 때 부부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땅땅. 신사 숙녀 여러분, 와일즈 부부를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나가는 길을 찾아야겠죠? 그럼 난 네 고모랑 같이 있도록 하마. 알았어요 엄마. 고모한테도 와줘서 고맙다고 해줘요. 그럼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조이. 조이? 조이 누구야? 아,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야. 아,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 이름을 내 별명으로 불러. 나한테도 말 안 해준 거야? 난 존이라는 이름이서 좋거든. 조이를 입수했다. 어? 얘네 여기 있다. 어쩔 수 없어 리버. 아무도 의도하진 않았을 거야. 가자, 늦었어. 잠깐, 저거 토끼야? 그 많은 종이 토끼는 저게 다 원흉이었나? 차에 치여 죽은 토끼에 왜 그리 집착한 거지? 토끼가 그건가 보다. 여기도 죽어있네. 더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가엾은 것, 오늘 왜 이리 차에 치여 죽은 게 얽히지? 농장 냄새가 나는데 차에 치여 죽은 시체랑 가상 후각 기능을 끄건 여기서 떠나건 빨리 하자고. 이게 뭐야? 말? 후아. 하지마. 뭘? 알면서 말을 타지 않는 걸 하지 말라고? 너 다섯 살짜리 꼬마냐? 알았어, 안 타지 않을게. 이리앗! 시간 낭비 그만해 닐. 이런 제기랄. 살려줘. 옌병, 이건 직무의 활동인 게 틀림없어. 아, 혼자 가는 거야? 뭐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어? 말들이 있네.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을까요? 이제는 승마 초심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태까지 혼자서 말을 탄 적도 없고. 괜찮아, 난 애가 아닌걸? 아! 리버!
왜 그래? 가자. 오, 리버 잘 타네. 오. 오, 말이다. 개빨라. 이걸 잡아야 되나? 오, 됐다. 고마워. 오, 뭐야? 기념물 이걸로 될 거야. 진단 결과 확실한 겁니까? 어, 나오나 봐. 이우상 의사. 네, 결과에 대해서 모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전반적 발달장애 증상이 대부분 그렇듯 발견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부인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 연인이신가요? 결혼도 안 했고 그에 법적으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 관계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당분간 리버양의 치료를 돕기 위해 승마 치료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말 탄 거구나. 지금 이거 북쪽에 있는 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넣어두도록 하죠. 시계 소리가 안 나게 해줄 수 없나요? 리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침이에요.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뭐지? 왜 집 시계들이 그랬는지 알겠네. 아, 맞아. 그 집에 시계들이 움직이지 않았었잖아. 됐다. 극장이야? 야, 저기 봐. 나도 알아. 조니가 이 지랄맞은 걸 극장에서 보려고 돈을 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어. 그거 말고 이 멍청아, 시간을 뛰어넘었다고. 오, 거의 나왔어. 혼자 영화관에 있네요. 어? 아, 여기서 처음 만난 건가? 리버? 계속 여기 있던 거야? 로비에서 기다렸어. 네가 안 온 줄 알았다고. 왜 나온 거야? 우리 영화 같이 보러 온 거잖아. 응,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데. 뭔 소리야? 우린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나갔잖아. 우린 영화를 같이 보던 게 아니야.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내가 있는지 봤으면 내 옆자리에 왔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 이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말을 계속하죠? 아, 왜 그래? 넌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는 거야? 물론 같이 볼 거야. 자, 끝나기 전에 들어가자. 어허. 완전 어렸을 때다. 이거 학교다 이거. 이리 와, 어깨 좀 펴고. 어렸을 때 니콜라랑 조니. 이건 아니야. 이게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야, 조용히 해. 도대체 뭐가 일어날 건데?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 리보가 거절한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 돼. 아무도 알지 못할 거고 네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해? 아니면 나한테 소리치면 고백하려는 거 같죠? 한번 진정해. 등 쫙 펴고 쫄지 마. 그래, 말 한번 잘하네. 다 잘 될 거야. 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야야야, 너 뭐. 고백하네. 아, 안녕. 안녕. 내 목소리 들리니? 응. 그럼 왜 대답 안? 아니야. 거기 있는 오리너구리 너무 귀엽다. 뭐 이거? 책. 우리 너구리 이야기? 아니. 답답해 하는 거 봐. 등대. 어? 이 나라의 2차 반응 프레넬 렌즈를 쓰는 등대는 딱 16곳 남아 있어. 그중 9개는 해안가에 있고 9개 중 하나는 더 오래된 특유식 등대를 개축한 거야. 아, 지금 읽고 있는 게 그 이야기니? 그러니까 너 영화 보러 갈 생각 있니? 몰라. 알았어, 생각할 시간 줄게. 못해. 왜? 언제인지를 몰라. 아, 그래, 토요일 8시는 어때? 어때? 에바, 기계가 정지. 알았어. 정지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거구나. 아, 잘 됐다. 신경 쓰지 마. 자세한 건 다음에 결정하자. 아, 그래서 안 온 줄 알았는데 같은 영화관에 있던 거구나. 그럼 난 기억의 파편이 3개 더 필요하대. 야, 선생님 이쪽으로 오신다. 알트F4, 알트F4! 알트F4 얘기도 꺼내지 마. 말해볼 사람? 여기 리버랑 조니.
기다린다 리버. 예? 그녀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은 전부 저렇게 기억이 좋아?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암기 쪽에는 굉장히 강하다고들 하던데. 개판이구나. 너희 멍청이들 다음엔 더 잘해야 돼. 강당이네. 나중에 여기 이용할 수 있겠어. 여기 문이 열렸다. 급식실이야? 아, 독특하지. 하지만 독특하게 지루하잖아. 저기 보라고. 여기. 리버들 혼자 앉잖아. 저 기괴하게 생긴 오리 인형 가지고. 오리는 오리야. 알게 뭐야? 멋있지 않아? 너도 외계인이나 UFO 같은 게 꽤 좋아하는구나. 저기 닉.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디에나 똑같은 꼬마이로 남고 싶지 않아. 리버랑 어울린다 해서 너 자신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봐, 넌 그냥 수줍음 많은 여자애랑 놀고 싶어하는 남자애라고. 리버는 그냥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야. 그녀는 특별해. 특별하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겠지? 그녀가 특별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아? 어쩌면 그녀는 다른 모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녀가 싫어할 짓이야, 안 그래? 닉, 중요한 건 내가 내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어. 리버한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녀를 원하는 거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았으면 해. 알고 있어. 틀렸다는 것도. 평범한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특별해.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사람을 차지해서 힙스터가 되려는 거야? 이건 뭐랄까, 짜증나네. 그렇지, 가끔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두들겨 펴고 싶긴 해. 고등학생이니까 모두가 개새끼지. 뭐 그렇다 치고 일하자고. 약간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그거로 특별함을 얻고 싶은 건가? 잠깐만, 절벽에서 리버한테 말한 게 혹시 이 이야기야? 그런 것 같지. 그리고 리버씨는 미쳐서 그 무시무시한 토끼들을 적기 시작했고, 맞지? 기억도 안 날 이 오래전 이야기를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뒤끝이 상당히 심했나봐. 선민의식 뭐 그런 것 같죠? 뭔가가 비었어. 그럼 이제 모자를 쓰시게, 셜록 홈즈. 저길 봐, 우리의 다음 행선지가 탁자에 기대서 있잖아. 그러니까 선민의식 때문에 저 친구를 도와줄 수? 그 충격에 토끼를 적기 시작했다? 뭔가 부실한 내용이. 에너지. 또 과거로 왔어. 이때도 시계 소리가 나네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 조이. 내 아기 정말 잘 크는구나.
그래 솔직히 시계 짝깍거리는 소리 거슬린다. 올리브다. 아, 차에 치여 죽은 시체 냄새가 떠나네. 여긴 어디야? 뭐야? 에바? 저건 뭐야? 기억이 잘못됐나봐. 이것만으로 충분할거야. 좋아, 하지만 그 선생님 내가 직접 말해. 다시 돌아가려나보다. 뭐가 찜찜하게 넘어가는데? 저만 해결 안 된 거 아니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나 봐. 제2장.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저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이 노인이 하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이제 남은 일론 달로 가고 싶다는 존씨의 간절한 소망을 어린 적 존씨의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그걸 마시고 스위치를 당기면 달에 계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순 없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그럼 전 전부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가 함께 도와주는 도화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당신은 존이란 사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되진 않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 화폭 한 장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에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 씨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이 모든 행동을 이끈 삶을요. 그 결과물이 현실 속 기억을 덮어 씌우겠죠. 박사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로 저란 존재입니까? 뭐야? 와, 오늘 밤 야근의 수화기로군. 아까까지 모았던 것들인데?
이게 뭐야?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게 옮겨 소망을 전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지? 얘는 토끼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지는? 돌리다 보니까 됐어요. 스위치 당길 준비됐어? 난 항상 준비된 남자야. 조니가 달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 받으러 가자고. 레이디 퍼스트? 이번엔 안 돼.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살펴보자. 뭔가 바뀐 걸 찾아야 되는 건가? 여기도 똑같은데? 그러네.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 돼. 소망은 확실하게 전달했잖아, 안 그래? 맞아. 좋아, 뭔가 잘못됐군. 어떻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지? 확인해보자.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을 확인해보자. 마지막 기억으로 가야 되나? 조니? 아까 했던 말인데? 사라지겠죠, 릴리가? 조니도 정지시켜.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소망을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어.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나봐. 제대로 전해졌어. 바뀐 점은? 머리카락 끝머리만큼도 없어.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어째서 좋은 운도 변하지 않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어릴 때 기억에서. 가자. 그래, 책도 끝까지 읽어봐야지. 조니의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어쩌면 소망을 일깨울 뭔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걸로 해볼까? 뭐야? 그 달이 그 달이 아닌가?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한 영화는 이게 아니잖아. 뭐 괜찮지. 리버, 넌 어때? 응, 난 이쪽이 좋아. 그래, 보러 가자.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달을 가기로 한 계기를 찾아야 되는 거네. 닐은 어딨지? 다시 왔어.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똑같아. 어딘가 다른 데서 계기를 만들어야겠어. 릴리?
좋은 자리 잡으러 가자. 그니까 바뀌긴 했네. 어? 밀지마? 여기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나? 감당이다. 아까랑 달라요. 바뀐 게 아니야 이건. 뭐야? 여러분 잠시 주모. 나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강제로 달 관련해서 뭔가 기억을 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씨. 그 달에 가라 이런 걸 넣고 있어요. 전 달에 갈 생각 없는데요. 당신 정말 운이 좋...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 되는데요? 그니까 지금 지구에서 행복한걸요. 그 달이 아닌가봐. 달이 다른 건가? 약간 아까 등대를 아냐라고 불렀던 것처럼? 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영화를 달로도 바꿔보고 와츠가 나가서 달에 대해 연설도 해보고 했는데 딱히 소득이 없는 것 같죠. 어때? 나사가 널 고용할 일은 없을 거야. 결과를 보러 갈래? 다시 또 미래로 가는 거죠. 바뀌었는지. 왔어. 결과 처참한 실패. 도대체가 실망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그 달이 진짜 달이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아까 했단 말이잖아. 그 돈이면 달 여행 복권을 살 수 있겠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단 결과 확실한 겁니까? 예. 나사의 건강복지 제도가 엄청나는 걸 무조건 달에 가게끔 이 주입을 하는 거네. 주입식 교육. 휴. 그러니까 의뢰받은 일이니까 성공은 해야 되는데. 무슨 영화? 그래. 조니가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전화를 해봐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로 가고 싶다는 조니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해졌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에도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안 보이는걸? 어쩌면 소망의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결과가 나온데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군.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리버가 원인일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 씨,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아, 해가 뜬다. 이젠 정말로 시간이 얼마 없어. 닐이 뭐라도 떠올렸으려나? 어제 닐이 친 다람쥐 시체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존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군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마 부엌이 있을 겁니다. 아, 부엌?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 그래서 몰랐나봐. 앞에 기억들. 존이는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지,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맞아.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 구조 변경 주파수를 받았대. 이걸로 존이 어릴 적으로 들어가면 이번에야말로 그의 소망을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새 주파수로 기계를 장착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지을 수 있는 무언가 말이지.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또 어릴 적 사진이나 그걸 찾는다고 해도 말이지, 존은 무의식 상태잖아. 냄새나. 그 시체야 에바, 냄새난다고.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막혔던 그,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후각 수용계는 대뇌 변연계와 달리 직접 연결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요? 뭐라고요?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폭제로 쓰면 그의 어릴 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내가 주워와야 되는데. 장갑 한 짝인데 빌려드릴까요? 개그 욕심이 있어 이 게임. 장갑 끼고 가는 거다. 자동차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어.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뭐지? 다들 수상하다. 여기 있다.
냄새만 담아가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정확 곳에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초 동안 밸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죠.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 빨리.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3장.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왔다. 가자. 떡밥들을 풀어보자. 자, 또 과거로 갔어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걸 차서 왜 우주로 날려버리고 싶어. 지금이야! 어? 기억이 흔들린다. 네? 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정되질 않아. 나가. 뭐? 기억에서 바로 나가, 지금 당장.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 충격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거야. 이쪽은 나에게 맡겨. 못 가는 거야, 닐. 우리 둘 다 나가버리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잖아. 제기랄. 넌 영화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야. 그냥 바보라고. 빨리 나가. 지랄마, 네가 없어지면 그 망할 것들은 날 알리스테어랑 같이 짝을 지을걸? 그럼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다람쥐 시체보다 배는 심해. 젠장 닐, 입사시험에서 네 부정행위를 도와준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는군. 다시 안정됐다. 일단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안정됐네. 다 안정된 것 같아요. 가보자. 아, 이거 눌렀어야 되는 거구나. 어, 맞다. 진짜 어린 시절로 온 것 같은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장소는 내 맘에 안 드는걸? 왜 그래? 조니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주셨어? 어, 뭐 말이야? 내가 틀렸기를 바랄 수밖에. 어, 얘 왜 이렇게 투명해? 야, 그거 멋지네. 멋지지? 너도 언제 거기로 데려가렴. 뭔데? 답답해, 빨리 알려줘.
시간 충돌이 중대되지 않는군. 조니가 얼마나 많은지 봐. 동물원 같아. 조니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어? 다람쥐? 다람쥐 시체가 엄청 많이 나오네.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게가 일찍 닫는다고 했어. 아, 조심해 마샤.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나중에 봐. 여기 길의 끝인가? 뭔데? 너무 평화롭다고? 젠장! 뭐?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잠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닥치고 빨리 와! 뭐, 차에 치이는 건가? 차에 치였네.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그가 무의식의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도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보단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뭐라고? 조니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 닐? 조니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조이! 뭐야? 조이? 내 목소리 들어? 아, 다른 동생이야? 왜 조이를 친 거예요,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떠! 조이. 아까 할아버지 이름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한 거구나. 사실 쌍둥이 형인데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블로거 처방을 받은 거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기억의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최소한 조니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데? 여긴 싫다. 빨리 가자. 그니까 조니가 아니라 조이가 죽은 거고, 조니의 별명이 아니라 죽은 쌍둥이 형이네. 아, 그래서 2층 침대. 혼자 사는데 2층 침대를 할 필요가 없죠. 야, 너도 이 시리즈 읽어봐라. 그게 애니모프인가 그거 아니야? 벌써 3권이나 연이어서 읽고 있어. 졸라 짱이야.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이들이 동물로 변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민달팽이들이랑 싸우는 이야기야. 아, 난 그런 괴상한 얘기는 싫어. 왜 그래? 이거 재밌어.
지겨운 학교 가는 대신에 얘네들은 동물로 변해서 크고 나쁜 외계인들을 혼내준다. 레이저 도막 쏴. 그만해. 히히. 저기 말이야 존이, 난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줄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면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책을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고? 애들한텐 공짜,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려고 좋아하시겠지. 야,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삐쳤어? 그러지마, 내가 기차를 탄건 분명히 공평했잖아. 버렸어, 허수아비한테? 엄만 맨날 너만 좋아하잖아.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는?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 모두가 낚시하러 갔을 때도 또. 알았어, 그러네. 내 가지고 싶으면 내 기차 가져도 돼. 정말? 응. 엄마가 조이를 더 좋아했나봐요. 조이가 좀 더 밝고 사회성이 좋아서 그랬나? 기다, 비 내리는 듯? 그래, 비 내리는 듯. 거의 가나랑이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다, 조이랑 촌이. 기차 가질래요? 기차는 하나밖에 안 남아서 배신상을 고민형으로 바꿔가겠니? 싫어요, 기차가 좋아요. 자, 자, 존, 그러지 마렴. 조이가 공평하게 이걸 탔잖니, 안 그래? 저도 상 받았는걸요, 그냥 먼저 했을 뿐이잖아요. 히, 괜찮잖아, 이걸로 같이 놀자. 니 쌍둥이가 얼마나 착한지 보이니, 조니? 자, 꼬맹이들 이제 사람들 길을 막지 마렴. 저긴 뭐가 있는지 보러 가졌구나. 꼬맹이가 아니에요. 뭐야, 수도지 저기 갑자기? 이렇게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어디 보자. 42마리의 두더지가 나타났고 90호입니다. 나이스. 냠냠.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조이. 그거 맛을 어떻게 견디는 거야? 그거 무지하게 시고 이상하잖아. 시고 맛있다는 말이겠지? 한번 먹어봐. 싫어, 난 그냥 올리브 먹기도 싫어. 그래도 하나쯤 먹어보지 그러니, 조니. 혹시 아니, 너도 좋아하게 될지. 응. 아, 올리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존이는. 됐다. 어딨다, 존이. 존이 사랑했어. 사랑 시작할 때. 엄마가 하신 말씀을 참 잘 따르네, 안 그래? 뭐야? 오, 점프 뭐야? 우와.
와.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올릴 수 없다니. 어? 와이프잖아. 어렸을 적. 안녕? 리버. 난 존이라고 해. 이름이 뭐야? 거기 내 자리야. 자리? 아, 미안.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 같이 볼래? 별 보러 온 거야? 너도 역시? 하늘에는 저런 빛이 정말로 많다는 거 알았어? 응. 아, 그래. 나도 알아. 여기가 네 자리라고 했지? 축제 동안만. 사람들 모인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하지만. 저기 아직 네 이름 안 알려줬는데. 말 안 할 거야. 모두 내 이름을 놀리는 걸? 왜? 내 이름을 들으면 씻고 싶어진대. 아, 혹시 샴푸? 아, 됐어. 아, 그래도 존보단 낫겠지. 세상 어딜 가도 봐. 거의 이름이 존이잖아. 인도에서도? 그럴 거야. 그럼 안 돼? 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면 안 돼? 아니, 재미없잖아. 모두 이름 똑같으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괜찮아. 한 명 정도라면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도. 저 하늘의 별빛 같은 거야. 여기서 보면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덜하진 않잖아. 아, 그렇지. 너 별로 부활절 토끼 그려본 적 있어? 별자리처럼? 다른 건 해봤지만 토끼는 한 번도 안 해봤네. 한번 해볼래? 제일 아름다운 별자리 만들자. 누가 먼저 만들지는 내기다. 시작. 셋, 둘, 하나, 시. 됐어. 어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어디? 크게 봐. 다른 것보다 훨씬 커. 모르겠는데. 잠깐. 찾았다.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 저거 맞지? 큰 귀 두 개랑 머리. 또? 그리고 저기가 다리 두 개. 또? 그리고 저 달. 이거 커서도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리 통통한 토끼 배야? 저 그럼 저게 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 별들 말이야. 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아, 거기 정말 시끌시끌하겠네. 아니야. 거기서도 등대들을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해. 하지만 할 수 없어. 너무 멀어서 서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빛을 멀리멀리 보내는 것 뿐이야. 그게 저 별들이야.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왜 너한테? 왜냐면 언젠간 저 등대들이랑 친구가 될 거니까.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 아, 이거 내가 두더지 잡기에서 탄 거야. 너도 해봤어? 그치만 난 너무 둔해서. 상은 뭘 받았어? 난 뭔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우리 너구리? 얘가 준 거였어. 이상하게 생겼네.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조니? 아, 엄마다. 자, 여기. 아, 그거 가져. 네 거야. 내 거? 응, 난 다른 거 탈 수 있으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난 두더지 잡기 1인자니까. 내년에도 여기 올 거야? 어, 너도? 어, 같은 곳 같은 때? 어, 까먹거나 여길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럼 달에서 만나면 되잖아, 바보. 토끼 배꼽에서? 조니! 아, 이래서 달에 가고 싶었다는 거야? 아, 참, 가방 깜빡했네. 너 둔하다고 했지? 응, 도움이 될 거야. 정말로 헤어지면? 잠깐, 혹시 이게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는 하지 말아줘. 이건 꽤나 감명 깊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걸 눈물바다인 드라마로 바꿀 거라고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 조니를 달로 보내면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 잠깐,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진짜야? 하늘나라로 보내는 건가? 이건 우리 일이야, 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잠깐, 에바, 무슨... 에바야! 에바... 근데? 달에서 보자 그랬잖아, 결국에. 근데 리버는 죽었고, 자기도 이제 결국 죽어야 되는 거네. 여기 있는 거 알아. 모두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 인공생성 개자식아? 너 갑자기 왜 이렇게 해? 돌아서. 닐,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 근데 우리 계약은 조니를 달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조니가 그러고 싶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수단이 리버 양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조니가 달로 가고 싶어하는 것도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데 계약 내용 구체적으로. 뭔 놈의 계약! 난 조니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야, 에바.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맡은 거야. 나도야. 나도 이 일은 마음에 들어.
존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돼. 우린 신이 아니잖아. 우리 일은 존이가 계약한 대응이야. 시간이 얼마 없어. 날 믿어줘. 날 등대 위에서 멍무한 사람을 믿으라고. 오, 막 기억이 바뀌고 있어. 젠장, 광원 정보가. 부비트랩 에바 진심이야? 지금 던지고 있는 건 꽤 비싼 거라고. 제발 내가 끝날 때까지 있어줘. 맞아. 뭐야? 너 꽤나. 너한테 그냥 놀이를 부는 거야, 에바? 앞서서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야. 저건 좀베바야. 가까이 오지 마! 쏠 거야! 발사령 WAS 못해요? 오케이. 아,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에바? 무슨 일이야? 쭉 직진해. 어, 전화 왔다. 에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둬. 존이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존이가 뭘 원하지 않는지는 알잖아. 어, 이미 끝났어 닐. 나오는 게 어때 닐? 뭐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해. 잠깐 다른 데로 보내는 것 뿐이야. 원덱에는 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닐, 이 멜로드라마가 그렇게 중요해? 왜 이렇게 열심인 거야 이 일에? 잊어줘, 시간이 없어. 야, 다 잘 될 거야. 돌아서. 알았어. 아, 리버 없잖아. 어, 안녕? 애초에 리버랑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미안하다, 애야. 시작됐어. 어, 조이 살아있네. 올리브라니. 조이를 구한다고 네가 한 짓이 정당해지진 않아. 존이는 또 다른 리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리. 하지만 쌍둥이는 하나뿐이잖아.
가자. 시작됐어. 조이를 안 죽게 만든 건가? 리버랑의 추억이 다 조이랑 추억으로 바뀌는 거야. 없어졌어. 리버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사람 되는 거야? 안 돼. 작가가 된 거야? 조니는? 아, 조이가? 나사. 결국 나사 들어간 거야. 우주 비행사 되고 싶어서. 결국 해냈네. 놀란 것 같네. 저희는 언제나 성공합니다. 유능하니까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셨나? 성공한 게 아니야. 우울해하지 마. 나사에 왔잖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여기 살펴보자.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뒤 주변 안내 받으실 거예요. 불쌍하게도 여자 한 명 때문에 이 꼴이라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릴. 야, 이 가방 정말 좋아하네. 4층. 우주 비행선은 지금도 정밀 정비 중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야. 뭐가 아닌데? 진행하려면 빨간색 기억의 파편이 필요하다고? 우와. 제일 멋진 점이 뭔 줄 알아? 우주 비행선 메뉴랑 맨 아래. 인정. 딱 그 부분만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층마다 하나씩 가야 되나 보다. 하지마 닐, 하지마. 2층. 여기 관제실이에요. 지금은 별로 하는 게 없지만 조만간 국적이게 될 거예요. 여기도 아니야?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현실이 이뤄진 건가? 원심 불리기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진짜 나사도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겠지. 아무튼 여기 조니의 상상 속 세계니까. 맞네. 진짜 달에 보내주려고 하는 거네. 개인적인 환상에 변형된 사실들의 집합체였지. 안돼 리버. 새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새는 안 보이고. 미안 딜.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했었어. 뭐? 여기가 휴게실이에요. 데이비드 상사십니다. 우주비행 전문가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찌됐든 나사에 들어오는데 성공했나보네. 조니가 마지막까지 통과할까? 무슨 일이지? 시간이 다 됐나? 모르겠어. 어? 리버? 리버 형 맞으시죠? 결국 만날 사이였어. 같이 달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존이라고 합니다. 와우, 휴. 이게 무슨 에바? 너 분명히 그녀를 제거했잖아. 아니야, 말했듯이 그녀를 다른 데로 보낸 것 뿐이야. 아 그래. 일반적인 정보와 존이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일반한 사람이 일반적인 정보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조니가. 하지만 그렇다 쳐도 이상한 점만 늘어나는걸? 이게 되리라고 어떻게 확신했어? 안했어. 그럼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었잖아. 닐, 넌 절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지. 이번에는 내가 이긴 것 같네. 아직 헬멧이 두 개 남았잖아, 안 그래? 조니는 청중을 반길 거야. 야, 결국 이어졌네. 확실히 직접 작곡했나봐. 아 이게 그거야? 리버에게. 제목이 어떻게 달로 To the Moon. 이름 맘에 드네요.
마지막 가는 길에 이제 두 명도 같이 기억으로 들어오라고. 주치랑 릴리도. 아, 있군. 오늘 푹 쉬는 게 좋을 거야. 내일이 그날이라고. 어, 로켓 발사하는 날이야? 저도 우주 비행사가 될래요, 아빠. 언젠간 아들 너도 될 수 있단다. 왜? 어, 걔네 이사벨이랑 어, 니콜라스. 1번 한 사람은 리버가 해낼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 잘 된 일이지, 안 그래? 응, 행복해. 조이, 자, 저 우주비행선에 내 쌍둥이가 타고 있단다. 우와. 응, 이에 대한 책도 한권 썼지, 전에. 어, 저 사람 누구야? 아, 왓츠 박사님, 그렇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초대는 에바가 있죠. 왜 조니가 그토록 달로 가고 싶어 했는지 찾으셨나요? 그럼요. 그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지하게 감상적인 멜로드라마 한 편이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 하죠. 조니가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네요. 고마워요. 뭐랄까요? 지난밤 조니가 죽는 건 아니지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박사님들이 성공하게 기다리며 숨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의 결실을 볼 시간입니다. 가보세요. 동료분이 기다리시네요. 여기 전망이 꽤 좋아. 사람들의 치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거? 그럼 진짜였다면. 그래, 이거였네. 우리가 밤새 일한 성과. 준비됐어? 시작한다. 올라와. 어, 왜? 안 돼? 또 그 난간에서 날 밀어버릴 생각이겠지, 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잡아. 와, 이런 내용일 줄은 아예 몰랐는데. 같이 가네요. 뭐야? 왜냐면 언젠가 저 등대들이랑 친구가 될 거니까. 이륙 준비 완료.
오우, 마지막에 약간 소름 끼치네. 아, 결국 투덤은 했네요. 아직 안 끝났어. 쿠키 영상 있다. 아, 이제 둘 다 돌아가셔서 여기 있어요. 고맙다. 잠깐 둘이 있게 해줄래? 조니가 저 집을 릴리에게 그대로 줬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아, 릴리한테 줬구나. 누굴 죽였어? 우리? 몇 자리론 영 안 좋네. 산사태라도 일어나면 당장 바다에 퐁당 빠질걸? 너무 지나친 생각이야. 아니,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 벨소리 바꿨군. 여보세요, 에바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 1. 가자. 뭐야? 현실 세계 아니었어? 뭐 이어지는 거야? Finding Paradise, Imposter Factory? 오, 이어지나 봐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찾아보니까 Finding Paradise랑 Imposter Factory가 이제 투더문의 후속작이라고 하네요. 야, 이것도 한번 투더문 반응이 좋다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잠기게 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소원은 여러분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랍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